네, 반갑습니다. 육과장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39세 희망퇴직을 했잖아요. 물론 오해하시는 분이 계신데 지금 39세가 아닙니다. 그래서 39세 희망퇴직을 했는데 희망퇴직하기 한 3, 4년 전부터 제가 돈을 좀 빡시게 모았어요. 왜냐?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뭐 하는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기감을 느끼고 정말 빡시게 모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모았던 이야기를 좀 들려드릴게요. 제가 한 34, 35, 한 2년 정도 돈을 좀 빡시게 모았거든요. 얼마나 빡시게 모았냐면, 하루 용돈이 300원이었어요. 아, 300원은 뭐냐? 그때 당시에 이제 저희 회사 자판기가 그 커피가 150원이었어요. 제가 그때도 커피 중독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커피 두 잔. 그리고 출근은 걸어서 했습니다. 한 50분에서 1시간 정도 걸렸고요. 퇴근도 당연히 걸어서 했고요. 아침에 일찍 가서 회사에서 밥 먹었고요. 점심 회사에서 밥 먹었고요. 당연히 저녁 회사에서 밥 먹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한 2년여 정도 생활을 하니까, 그때 당시 이제 또 와이프하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좀 이렇게 모아서 퇴사를 해야 될것 같다. 나중에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너도 좀 동참을 해라라고 해서 이제 와이프도 버는 것들을 좀 줄이고 생활비를 좀 아껴 썼고, 그때 당시 한 2년에서 2년 반 정도?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뭐 희망퇴직하면서 희망퇴직금 받은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제가 파이어할 때 이제 거의 모았던 종잣돈이 됐던 금액이 거의 전부라고 보셔도 됩니다. 뭐 다른 아파트, 지방의 아파트니까 그런 건 있었지만 돈이 얼마 안 되잖아요, 지방 아파트는. 그거랑 해서 이제 제가 파이어할 수 있던 어떤 기초 자금이 됐던 그런 거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돈 모으거나 뭐 거지방이라고 해서 단톡방 같은 데 많더라고요. 뭐 오늘 어떻게 살았다, 하루를 뭐한 달을 어떻게 살았다, 얼마에 살았다, 이런 것들이 이제 막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데, 대견하기도 하면서 한편으로 좀 슬프더라고요. 아, 정말 좀 처절한 친구들이 좀 많아요. 왜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자꾸 TV나 유튜브에서 막다 대기업 다니고 연봉 막 7천, 8천에 막 이런 사람들만 나오잖아요. 근데 사실은 안 그렇다고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평균 연봉 보면 아직도 3천만 원이 안 넘어요. 그러면 상당수의 많은 분들이 연봉이 3천이 안 넘는 분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현재도. 지금도. 에이, 말도 안 돼. 아니에요.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돈을 모으려면 한계가 있다고요. 그죠? 근데 나는 이래서 한 대, 저래서 한 대, 어떤 사람은 뭐돈 모아서 성공했다더라 하는데, 아, 저 새끼는 뭐 대기업 나왔으니까 그렇지. 저 사람은 뭐가 잘 됐으니까, 부모가 도와줬으니까 그렇지. 물론,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지금 여기서 포기해버리면 다 끝나는 거예요. 맞잖아요. 우리가 나중엔 어차피 죽을지 다 알지만,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죠? 열심히 살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이 삶의 과정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거에 너무 지치지 마시고, 그, 이제, 최근에, 이제, 20, 30대 분들, 아니면 또 40대 분들, 돈 모으실 때 조금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보이시는데, 돈을 모으실 때 기간이 너무 루저하게 길어지면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차라리, 그, 남편분이나 와이프분하고 딱 앉으셔서, 한 3년, 5년 정도만 정말 미친 듯이 빡시게 모으셔야 돼요. 미친 듯이. 그러니까, 끼니는 당연히 회사 집에서 해결하는 거고요. 놀러 가는 거 없습니다. 뭐, 신규로 옷이라든가 쇼핑하는 거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입해서 아이들이 있으면 조금 더 줄어들긴 하겠지만, 만약에 아이가 없다 그러면 버는 돈의 85% 이상 정도는 모으셔야 돼요. 85%, 90%. 맞벌이는 당연히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금액들을 모으셔서 이제 투자 공부 같이 하시면서, 어차피 직장 다니면 맨날 바쁘다고 하지만, 아름아름 시간 다 있습니다. 유튜브 보는 시간, 뭐 하는 시간, 뭐 하는 시간, 이런 시간들 다 있습니다. 그런 시간들 줄이시고, 투자 공부하시고, 뭐 부동산에 좋으신 분들은 부동산 공부하시고 하셔서 내 자산을 좀 안정적으로 불릴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리고 이제 최근에 좀 기준금리가 높잖아요. 이럴 때 굉장히 기회예요. 지금 뭐 10년 전만 해도, 5년 전만 해도 금리가 0%였잖아요, 거의. 은행에 넣어봐야 1. 세금 떼고 뭐 1.2% 주고 이랬거든요. 0.8% 주고. 근데 지금 뭐 4%, 5%씩 준단 말이에요. 아무튼 이렇게 좀 돈을 모을 때 지치지 않고 가급적이면 조금 일찍 20대에 하면 제일 좋고요. 30대 해도 너무 좋고요. 40대부터는 조금 이제 뭐 가정을 꾸리고 이제 아이도 있고 그러면 힘들어지니까 조금 이른 나이에 빨리빨리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렇다고 40대, 50대가 늦은 건 아닙니다. 늦은 때는 없습니다. 하지 않는 때와 시작한 때만 있는 거지 이 세상에 늦은 때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작해야 뭐든지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기 때문에 늦은 때는 없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잣돈으로 해서 마중물로 해서 투자 쪽에서 안정적으로 공부하시면서 거기다 이제 투자를 해서 안정적으로 불려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최근에 애플이 거의 신고가 부근에 와 있거든요. 그죠? 세상이 망한다 그러는데
전 세계 1등 기업은 신고가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루비통, 에르메스, 구찌, 샤넬 이런 것들 다 신고가입니다. LVMH죠. 그런 것들은 지금 신고가입니다. 제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에르메스도 신고가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렇듯 시장이 아무리 안 좋아도 세상이 망한다고 해도 가는 종목들이 있고 가는 섹터가 있어요. 왜? 지금 어쨌든 양적 완화 때문에 시장에 돈이 많이 풀려 있고 중국이 코로나 봉쇄 때문에 억눌려 있던 소비가 폭발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잘 공부하다 보면 이런 매크로 경제가 보인다고요. 그죠? 이런 것들을 잘 공부하셔서 너무 또 거기다가 돈 이만큼 모아놓은 거 이렇게 한꺼번에 다 나오고 나 5배 불려야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저랑 같이 다양한 곳에 분산 투자하면서 공부하면서 그렇게 돈을 모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책! 자, 그리고 이제 이런 직장 생활을 하거나 돈을 모으는 과정에서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부정적인 사람들을 끊어내셔야 돼요. 저도 이제 예전에 제가 이제 취미를 포기하기 싫고 이것저것 관심 있는 건 하고 싶고 돈은 없고 이러다 보니까 중고 제품을 좀 많이 애용을 했어요. 왜냐면 중고 제품이 되게 좋은 게 신품 대비 가격은 한 60%에서 70% 정도인데 제가 이걸 한 2, 3년 쓰고 나서 팔아도 저는 한 10%, 5%밖에 손해를 안 보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너무 좋다 해서 중고 제품을 이용했는데 어떤 친구가 있었냐면 에이 나는 중고 안 써. 남이 쓰던 거 더러워서 어떻게 써.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굉장히 기분 나빴거든요. 근데 아시죠? 말을 못 해요. 그 앞에서. 막 이렇게 그때는 좀 제가 아직 성숙하지 못했나 봐요. 그냥 형뭐 나랑 어때 뭐 상관없고 뭐 가성비 좋고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넘어갔으면 되는데 그게 약간 뭐라고 할까 약간 자존심 상한 거예요. 네.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어떤 상황이나 어떤 내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친구들이 있어요. 아니면 이제 오히려 그걸 좀 깔아뭉개거나 그리고 이제 그때 차도 중고차를 구입했거든요. 그러니까 제 친구 놈 중에 한 놈인데 아직도 기억나요. 이건 잊혀지지가 않아요. 머릿속에 박혀서. 우리 엄마가 차는 중고차 타는 거 아니랬어. 한번 중고 타면 계속 중고 탄대. 그래서 중고차 같은 거 타는 거 아니랬는데. 이 얘기를 저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꽤 친한 친구였습니다. 와. 앞에서 당황해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말을 듣고 나와서 너무 열이 받는 거예요. 너무 열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속으로. 너 두고 보자. 내가 진짜로 중고차 계속 타는지, 아니면 너보다 더잘 사는지 내가 두고 보자. 내가 너보단 잘 산다. 이런 생각을 가졌거든요. 친한 부류에 속하는 친구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렇듯 좀 부정적으로 얘기하거나 상대방한테 상처 주는 말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뭔가 새로운 도전을 해보려고 그러면, 아, 안 돼.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술 마시자. 막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친구인데, 내가 좀, 이 친구가 아니면 내가 친구가 없어. 그래서 만나는 친구들. 또는 술 마실 때만 만나는 친구들, 또는 내가 뭔가를 사줘야지만 만나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이 주변에 존재해요. 다 끊어내세요. 다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성공하는데 걸림돌만 되는 친구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차피 돈을 나중에 빡시게 모으게 되면 이 친구들 다 떨어져 나갑니다, 결국.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한테 집착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모으고 일정 수준의 성공을 이뤄내면 거기에 맞는 친구들이 또 생겨요. 네, 생깁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아셨죠? 그러니까 그런 부정적인 친구들, 그다음에 저를 오히려 공격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제가 좀 외로움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나 친구도 없고 왕따인가 이렇게 볼까봐 하는 그런 친구들 다 잘라내시면 됩니다. 아셨죠? 책! 자, 이렇게 이제 두 가지를 실행하고 계시죠? 자, 급여의 대부분을 모으고 정말 숨만 쉬고 살아가시면서 그다음에 어떻게 돼? 주변에 부정적인 사람들이나 돈으로 맺어진 관계들, 뭐 이런 관계를 다 끊어내시고 그럼 세 번째는 뭘 해야 되냐? 직장도 다니시고 계시고 돈도 열심히 모으고 계시잖아요. 그거 외에 이제 자기 개발 하셔야 돼요. 자기 개발. 근데 보통 자기 개발 하라고 하면 덜컥 겁부터 먹는 분들이 있어요. 뭐 자격증 따야 되잖아. 아니요. 일단 습관을 바꾸는 게 제일 중요해요. 뭐냐면 저처럼 이렇게 유튜브 찍는 것도 좋아요. 저도 지금 보면 뭐 투자하고 있죠, 농사하고 있죠, 정원 관리하고 있죠, 현장 관리하고 있죠. 근데 유튜브 앞에서 떠들고 있죠. 이게 뭐냐면 제가 유튜브로 돈을 벌려고 하겠습니까, 지금? 그러면 제가 리딩을 하겠죠, 차라리. 요새 리딩방들 돈억 단위로 법니다, 연간. 그죠? 저 차트 펴놓고 전문가처럼 설명하려면 얼마든지 할수 있어요. 그죠? 그렇게 안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게 다 불법이고, 사기고, 이런 거니까 하면 안 되는 거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추천한 건 뭐냐면, 일단 걸으세요. 걷는데 어려운 거 없죠, 여러분들. 그죠? 하루에 2시간씩 걷는데, 나 걷는 거 너무 힘들어서 못 하겠다 하시는 분들. 없죠? 그럼 걸으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가 보내는 시간 중에, 되게 의미 없이 보내는 시간들이 있어요. 막 쇼츠나 틱톡 이런 거막한 시간씩 보시죠.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몇 시간씩 지나가요. 그죠? 그 시간을 줄이고 그냥 걸으세요.
걸으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는 건강해지죠.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습관이 생겨요. 뭘 하는 습관? 이 휴대폰을 놓고 다른 걸 하는 습관이 생긴다고요. 그죠? 그러다 보면 나중에 이 걷는 걸 하는 대신에 책을 보거나 다른 일들을 하시면 돼요. 자기 개발하는 걸. 그 다음에 난이도를 종종 종종 높여가시는 거예요. 아무튼 지금부터 제일 하실 건 뭐다? 일단 걸으세요. 여러분들이 안 할까봐, 중간에 포기할까봐 걷는 것부터 하라고 하는 거지 무조건 본인이 원하는 거 하시면 돼요. 대신 뭐다? 중간에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끝까지 가셔야 돼요. 저도 지금 유튜브를 되게 불규칙하게 올리고 있지만 계속 올리고 있죠. 제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제가 그렇게 불규칙하게 올리더라도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이 시간에 다른 걸 안 하고 그냥 누워갖고 시간 보내고 의미 없이 게임하고 이런 걸 안 하려고 지금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는 겁니다. 왜냐면 유튜브 영상을 찍으려면 뭐 준비해야 되고 생각도 해야 되고 어떤 멘트도 짜야 되고 이런 것들이 시간이 꽤 오래 걸려요. 쉬워 보이지만. 그래서 그리고 또 이게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지금 말하니까 말 되게 잘하는 것 같죠. 얘는 어떻게 말도 또박또박 잘하고 틀리지도 않고 그렇게 잘하지? 아니에요. 다 편집으로 걷어내고 있는 거고요.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편집된 화면만 보니까 그런 게 보이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유튜브를 찍어보시면 그런 것들을 아마 알 수 있을 거예요. 아, 얘가 이렇게 족뱅이 치고 있었구나. 이 새끼가. 그래서 오늘은 좀 본인의 삶을 좀 바꿀 수 있는 가장 좀 명확하고 쉬운 방법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면 너무 막 전문가들이나 막 성공한 사람들이 나와갖고 막 하라고 하는 건 솔직히 좀 들어도 잘 모르겠어. 그죠? 근데 제가 하는 건 너무 쉽잖아요. 그죠? 명확하고. 그죠? 그럼 뭐예요? 따라하기만 하면 된다고요. 그죠? 요것부터 시작하시면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 제가 뭐라고 떠들어도 그 길이 보여요. 본인이 뭘 해야 될지. 앞으로 여러분들이 좀 물가도 많이 오르고 노후도 수명도 길어지고 해서 그 필요한 돈들이 점점점 늘어난다고 해요. 근데 이제 내가 버는 수입은 한정이 돼 있으니까 반드시 투자 소득이나 배당 소득, 이자 소득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옛날 같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70세, 60세에 돌아가시지 않는다고요. 90세, 100세까지 산다고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30년 회사 다니고 40년을 놀아야 돼요. 100% 다 모아도 노후가 준비가 안 된다고요. 그럼 어떻게 돼요? 투자 소득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명심하시고 꼭 행복한 노후 은퇴 생활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육과장이었습니다. 좋아요 눌러주세요.